이렇게 해서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여기에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한편 지난 수개월간 비봉면 주민들이 매립장 반대를 외쳐온 과정에는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로지 비봉면 주민들만 반대에 나섰지만 점점 주변에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지역 정치인들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건립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반대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선 비봉면 주민들. 시청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날마다 벌여나갔고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았기에 곳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기업인들도 반대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도 익히 이런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반대위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런 혐오시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장 건립 추진 소식이 좀 더 널리 알려지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비봉 택지지구의 7,000세대 입주 예정자들도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어떻게 대규모 택지지구와 가까운 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지으려는 것이냐며 반대위원회가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서 분양받았거든요.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서 지금 이거 반대 안 되면 저희 이거 입주하겠어요? 이거 애들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은데. 뭐 아무리 안전하고 뭐 무탈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게 자연재해나 어떤 특정의 사고 앞에 당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3km 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그럼 생활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반대에 동참하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번엔 비봉면 이웃 지역인 매송면과 남양읍, 팔탄면의 주민들도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지정 폐기물, 이거 매립장의 문제는 비봉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우리 관련된 매송면의 문제이기도 하고 매송면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송면도 비봉면에 반대 동참하고 지금 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화성갑 지역구 송옥주 국회의원 등은 매립장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합니다. 날로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과 발을 맞추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 채석장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를 받아온 우리 비봉면 주민들에게 또다시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고통을 안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매립장 조성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처럼 연대와 공감을 넓혀갈 수 있었던 배경엔 주민들의 성숙한 집회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수개월 시위와 집회를 이어왔지만 불상사가 없었고 경찰의 질서 유지 활동에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뢰 있는 반대위원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종로경찰서에서 감독 나오신 여러분, 시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저희들 때문에 뜨거운 땡볕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반대위원회는 매립장 반대 서명 참여자도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동참의 뜻을 전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지키겠다는 한마음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